네, 우선 여기 있는 이 심장이 아까 보던 심장인데 aortic valve calcification이 생겼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종이를 집어넣었습니다. 이 류마틱일 때는 이런 커미셔가 퓨전이 되면서 오리피스가 좁아지지만 aortic valve calcification일 때는 이렇게 calcific nodule이 sinus에 들어가서 이렇게 채워지고 커미셔는 열려 있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물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빼면은 좋겠는데 뺄 수는 없고 결국 그 이런 그 스페이스 오큐파잉 리전이 에어틱 밸브 커섭 쪽에 있는데 왜 이 벤트리큘러 서피스에는 칼시케이션이 안 오고 에어틱 서피스에만 칼시케이션이 올까요? 히스톨로지가 이 벤트리큘러 서피스는 믹소이드 티슈가 서피스에 코팅돼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트라우마의 어떤 그 쿠션 같은 것이 이렇게 이쪽은 붙어 있고요. 벤티큘라리스라고 하는 스트럭처는 파이브러스 티슈가 그냥 철근 콘크리트에 철근이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그 히스톨로직 디퍼런스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그 이 부분에 그 사이노 튜블라 정션, ST 정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부분의 아나토미와 그 밑에 있는 에올틱 링의 아나토미 그런 것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장은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그 라이트 에이트륨이 있고 풀머나리 트렁크가 있고 어센딩 에올타가 있는데 어센딩 에올타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열어서 에올틱 아치가 어센딩 에올타가 있고 아치에서 이제 그 네케남 베슬스 이렇게 나가고 있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여기 에올틱 밸브가 있는데 당연히 라이트 코로나리 아터리가 라이트 에이트리 벤티클 그루브에 있으니까 여기 라이트 코로나리 커스프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레프트 코로나리 커스프이 이쪽에 있고 논 코로나리 커스프이 뒤에 있고 그런 모양으로 이제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에올틱 그 밸브를 넣는다고 할 때 어디다가 앵커링 할 것인가 이제 그런 이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그 밸브가 열리고 닫히면서 코로나리 사이너스 블러드 플로우에 방해를 받지 않는가. 그 다음에 그 조금 내려가면은 컨덕션 티슈가 있으니까 거기를 어떻게 그 조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슈라고 생각되고요. 이따가 다시 이 심장으로 돌아오더라도 이 심장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트랄 밸브나 트라이코스피드 밸브는 그 리플렛의 어태치먼트 자체가 아눌루스입니다. 그렇죠? 이걸 아눌루스라고 부르죠. 그런데 에올틱 밸브에서 리플렛의 어태치먼트를 아눌루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이게 이런 아눌루스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에올틱 밸브에서는 아눌루스라는 말을 쓰지 않는 이유가 이렇게 세밀루나 어태치먼트라고 표현하는데 그래서 그러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래도 필요하니까 아눌루스라는 컨셉트를 이 에올틱 링이라는 컨셉트와 수프라 에올틱 리치 혹은 사이노 튜블라 정션 사이너스와 에올틱 사이너스와 튜블라 파트 오브 어센딩 에올타의 정션 사이노 튜블라 정션의 리치를 두 개의 아눌루스 이퀴벌런트 스트럭처가 있다고 보면은 결국 튜블라 파트와 사이너스 파트 그 다음에 링 파트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 밸브 리플렛이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 칼시케이션이 된다면은 이 리플렛 뒤 안에 이렇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톨로지를 보면은 이 어센딩 에올타 월이나 ST 정션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냥 똑같은 쫄깃쫄깃한데 재단을 하기를 요 리치를 만들어 줌으로써 코로나리 퍼퓨전이 잘 되도록 이렇게 그 블러드 플로우를 가이드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어센딩 에올타가 늘어나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긴 하지만 그렇게 크게 이건 쫄깃쫄깃한 스트럭처인데요. 요 에올틱 링 부분은 이렇게 누르면은 쏙쏙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컴플라이언스가 있는 스트럭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 지금 그 타비를 여기다가 앵커링 한다고 할 때 사이즈가 조금 크더라도 여기에 앵커링이 되고 나면 요 밸브 리플렛 및 이 밑에 있는 칼시픽 노들이 걸려서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더 이상
그 엠볼라이즈 되지 않도록.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컨덕션 티슈가 요 멤브라노스 마이트럴 밸브와 넌 코로나리 커스프 사이에 있는 멤브라노 셉트 밑에 여기에 지금 히스 번들이 그 레프트 번들이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가 위험하고 지금 이 심장에서는 요 정도 거리가 있으니까 여기 그 사이노투블레 정신 에어틱 링에 딱 걸면은 안전하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멤브라노 셉툼이 큰 심장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보다 더 작아서 이거 이렇게 멀지는 않다고 보고 그래서 이 그 칼시핑 매스를 걸칠 수 있는 정도까지만 그 탑이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고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에 컨덕션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벤트리큘 컨덕션이라는 파워가 이렇게 탑이를 밀어서 조금 낮아도 여기서 딱 걸릴 때까지 올라가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교수님께서 그러시네요. 그래서 어쨌든 정확하게 요 링 위치를 잡아서 여기에 걸리도록 하고 이것이 이제 방향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되든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이 머슬 스트럭처와 이런 그 주변의 조직들에 의해서 그 적당한 힘으로 걸리도록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죠? 하여튼 그 포인트에서 중요한 게 저희들이 이제 탑을 하게 되면 AV 블록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 보통 지금 보면은 RCC나 NCC 중간쯤 밑에 있기 때문에 네. LCC 쪽에 아나토미가 워낙 터프한 경우는 AV 블록은 별 걱정할 필요가 그렇죠. 없이 네. 그냥 할 수 있겠네요.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 LCC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 사실 부검 심장이기 때문에 그걸 좀 확실히 하는데 그 앞에서 풀모나리 트렁크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르지 않고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잘릴 때 NCC가 잘린 겁니다. 그러니까 RCC와 NCC 사이에 멤브라노 셉툼이 있고 그 LCC 쪽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거는 왼쪽은 문제 없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셉탈 서피스 쪽 이 부분에 여기가 지금 위험한 그 곳이 됩니다. 어쨌든 밸브는 이 버추얼 링에서 일정 정도 밑에 내려와야 이제 앵커링이 적절히 되기 때문에 근데 밸브 타입에 따라서 틀리긴 하지만요. 근데 이게 LCC 밑에 있냐, NCC 밑에 있냐라는 이슈는 그 블락이 오는 거에 대한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위에 리플렛이나 애뉴러스에 뭐 칼시피케이션 이런 게 있으면 좀 장애가 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지금 거기 히스 번들이 레프트 벤트리클 사이드로 나오는 포인트가 6mm 미치지 그 예. 셉툼을 그냥 셉툼 안에서 밑으로 그 흘러내려오는 경우는 조금 더 위지 않겠습니까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AV 노드의 위치는 라이트 에지쯤에 있는데 사실 그 여기입니다. 더 이상 그 올라갈 여지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벤트리큘러 셉탈 크레스트, 머스큘러 벤트리큘러 셉탈 크레스트가 있고 멤브라노 셉툼이 있고 요 중간에 그 에트리얼 그 트라이코스피드 밸브가 붙어 있고 그러거든요. 트라이코스피드 밸브 밑에 멤브라노 셉툼 밑에 AV 노드고 그 저 뒤쪽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보면은 라이트 AV 노드가 있고 이렇게 지나갑니다. 멤브라노 셉툼 밑에. 여기 멤브라노 셉툼이죠. 그리고 요 자리가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레프트 사이드로 가면은 이게 높지 않는가 그런 라이트 사이드로 가면은 좀 높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 그 위치에서 히스와 LB 레프트 레프트 LB 브랜치를 한번 좀 그려주시겠어요? 가는 방향을. 그러니까 제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네. 네, 거기서 시작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거의 횡으로 움직이니까 별 관계 없는. 하여튼 멤브러너스 셉툼에 로어 마진을 흐르고 있다. 네. 로어 마진이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 인피리어 마진이죠. 자. 그 여기가 다이프레임이니까 인피리어 마진으로 해서 레프트 번들 레프트 브랜치 가고 라이트 번들은 인트라 마이오카델 코스로 저쪽에서 가고 그렇게 됩니다. 말고 수프라 노듈라 패스웨이가 어떻게 거쳐서 내려오는지 그걸 이제 궁금해 하거든요, 지금. 그쪽에서 그려 주시면 안 되나요, 선생님?
AV 노드를 바로 위에 예. 그 SA 노드에서 AV 노드로 가는 그 트랙 인트라 에트리얼 번들 파이버가 어떻게 흐르는지를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제 그 여기에 코로나리 사이너스 오리피스가 있고 여기에 AV 노드가 있고 사이너스 노드는 여기 있는 거죠. 여기서 내려올 때 결국 이러한 머스큘라 리치에 의해서 이렇게 그 인터노달 패스웨이가 이제 올 텐데요. 여기까지 온 다음에 여기 보면은 약간 희게 보이는 부분이 멤브런얼 셉툼입니다. 여기가 여기에 지금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세탈리 플랫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중에서 여기는 여기는 머슬이고 여기에 멤브런얼 셉툼이거든요. 그러니까 AV 노드가 여기로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right ventricle 쪽에서 보면은 트라이커스피드 밸브 세탈리 플랫 밑에 여기 지금 멤브런얼 셉툼이 이거거든요. 이거 여기요. 여기 여기가 이제 제일 위험한 히스번들이 있는 자리고 히스번들에서 건너편에서 랩트번들을 내고 인트라마이오카디엄으로 라이트번들이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서정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심장은 요 에어리어가 비교적 큰 부위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거 한 반 정도라고 네. 말씀을 하시니까 네. 이게 상당히 이 버추얼 링의 바로 밑에 있다라고 보여져서 그 블락하고 그 다음에 적절한 밸브의 앵커링이라는 문제는 이거는 트레이드 오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오케이 마이트렐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트렐 애퍼레이더스 세들 쉐입, 디 쉐입 뭐 마이트렐에서 D에서 D의 양쪽 끝은 여기와 여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트렐 안테리어리 플랫이 아눌러스의 3분의 1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차지해서 여기가 되고 나머지 그 프리월 쪽에 있는 뮤럴 리플렛 이걸로 해줄까요? 네. 이게 이제 마이트럴 밸브를 H 쪽에서 보고 이게 이제 안테리얼 리플렛이죠. 안테리얼 리플렛이고 요 포인트가 그럼. 안테롤라테럴, 포스테로 메디알 커미셔가 있는 부분을 힌지 포인트로 해서 이 뮤럴 리플렛은 그야말로 그 레프트 벤티큘라 월에 붙어 있는 티슈고 나머지 요거는 공중에 떠 있는 티슈입니다. 결국 에올타와 파이브러스 컨티뉴티가 있는 이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눌루스가 부어처럴하게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이렇게 D자가 이제 형성된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은 그 그러니까 여기서 앵귤레이션 되는 그런 아놀루스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 이론적 아우트밸브의 제일 아래쪽 사이너스의 제일 아래쪽하고 말초밸브 그 아래쪽에서 이제 말초밸브 안테리어 리플렛이 붙어 있잖아요. 원래 이 아우트 말초 컨티뉴이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 힌지 포인트가 좀 더 아래라고 그러는데 그게 아나토미 스페시맨으로 설명해 줄 수가 있나요? 좀 더 아래쪽으로 나와서 결국은 그 트라이곤을 연결하는 그 부분을 애뉴루스 마진으로 보는 건 한참 내려온 상태거든요. 아까 설명했듯이. 근데 그 사이가 허공에 붕 떠 있나요? 아니면 뭐 다른 티슈가 들어가 있나요? 허공이라기보다는 이 마이트럴 에올틱 파이브러스 컨티뉴티라는 게 마이트럴 에올틱 멤브러널 셉툼 컨티뉴티 아니겠습니까? 그 멤브러널 셉툼의 스트럭처가 파이브러스 트라이곤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여기가 쫄깃쫄깃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양쪽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마이트럴 그 안테리어 리프레시 어디까지 어태치먼트가 어디까지 올라가냐 혹시 프로브 넣어보시면 그러니까 마이트럴 밸브 아눌루스라는 게 아눌루스가 완전히 끝 아눌루스까지 찢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이트럴 밸브는 그 에올틱 밸브는 아눌루스까지 거의 확실하게 찢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거는 그 한 개 두 개 한 거는 사람이 만든 데피니션이지 마이트럴 밸브는 어떻게 보면은 아눌루스로부터 이만큼 떨어져서 뭐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팬 쉐입의 코다가 있으면 여기를 아눌루스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눌루스가 여기야 여기야 아니면 여기야 아 커미슈죠 커미슈를 그럴 정도로 이거는 상당히 아비추럴리한 그런 모양이고 사람마다 베리에이션이 많아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아눌루스를 그 D자의 정션을 요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죠 여기 이쪽에서는 여기고요 여기 그러고서 아 어떻게 보면 난 코로나카스 인피리어 보드가 된가요? 에어틱 밸브 인피리어 보드요? 그건 건너편에 있어야죠. 네. 그 정도 줄이죠 이거는. Anterior mitral leaflet가 이제 D 쉐입의 D 그 사면을 네, 스트레이트 사면을 네. 차지하는데 네. 그게 아우틱 밸브에서는 left하고 non 쪽에 겹쳐져 있습니까? 멤버럴 셉툼이라는 게 right하고 non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left고 이게 그 non을 중심으로 양쪽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left cusp 밑에 한쪽이 있고 right cusp 밑에 한쪽이 있는데 그 중간에 right cusp non coronary cusp가 있는 그런 상태가 그 되는 거죠. anterior mitral leaflet가 three aortic cusp하고 다 콘택트는 하지 않고 제가 쭉 이해하기로는 non하고 left leaflet하고 많이 관계가 되지 않나요? right는 제일 remote 하지 않나요? 그렇죠. right 그러니까 이 membranous septum이 right와 non 사이에 있으니까 여기서 시작된다고 하면은 right는 아니다. 지금 설명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했으니까 non과 left 일부. 예. 네. 예를 들어 다시 말하면 aorto mitral continuity라는 것은 left aortic valve하고 mitral leaflet가 major로 연결되는 그런 컨셉트 아닌가요? Mitral 하고 non 하고요. non 하고요. 네, 네, 그렇죠. non 하고 또는 left. left의 일부 하고요. 네. 여기 left죠.